로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이 주주총회였다면 이번 달은 실적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마감 종가가 이제 82,400원으로 끝났습니다. 뭐 지난 이제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은 이제 엔비디아의 잭슨 황 CEO의 이제 발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HBM3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에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말서부터 계속 뭐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큰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에 대한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GTC2024에서 젠슨 환 그 CEO가 현재 삼성전자의 HBM3E DRAM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그런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한 이후서부터 이제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직 납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올해 이제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인 이제 WSTS 같은 경우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한 12%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는 이제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로는 40%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도 커지고 있는 것이지만 반도체 가격 자체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건데요. 작년 3분기 이후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체들이 재작년 말서부터 이제 반도체 감산이 이제 본격화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이제 감산에 대한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ICT 수요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월 이제 PMI 지수 자체도 50을 넘어가면서 중국 경기도 조금씩 제조업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선반영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도 지금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D램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준 이제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는 DDR4 8기가 D램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1.44달러였습니다. 이게 최근에 1.9달러까지 뭐 지금 한 6개월 동안에 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지금 30%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낸드 플래시의 2월 달 고정 가격은 4.9달러로 지난 1월 달 4.7달러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램에 일단 뭐 낸드 플래시가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특히 중국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확대된다라는 게 이런 낸드 플래시의 수요를 확충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20, 30%까지 상당 부분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가동률이 7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일단 중국 내에서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게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장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좀 투자 현황을 보면 개인이 3월에 4조 이상 삼성전자 매도했고요. 네, 그렇죠. 그 물량 다 외국인이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개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매도합니까? 일단
뭐 개, 네. 보면 이제 외국인 기관은 이제 매수를 하고 네. 개인은 이제 매도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물리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답답해서 네. 이제 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 수준이 2021년 8월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서 관련된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57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연도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 9조 6천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21조, 그다음에 2022년도에 16조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못 기다리고 이제 주식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주 숫자도 이제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작년도에 이제 521만 6천 명 정도의 이제 주주 가 되는데 재작년도에 561만 명에 비해서 한 40만 명 정도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수가 줄어든 거는 뭐 큰 손들이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뭐 그거보다는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을 갖고 많이 담았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변동폭, 상승폭이 좀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업종으로 종목을 이제 교체 매매했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8만전자 간다 했다가 못 가고 또 하락하고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왔을 때 좀 팔자라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강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8만전자를 넘어서 10만전자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건 실적 때문일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DS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정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4월 5일 날 지금 1분기 잠정 실적이 네.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1월 달만 해도 작년 1분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 가격의 이제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이 7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4%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조를 넘어서면서 작년 대비 한 600% 가까운 그런 이제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시장 발표를 일이 다가올수록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한 달 전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매출이 71.5조.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이었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세부 발표는 일단은 뭐 이번엔 발표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 영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더 그런 내용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갤럭시 S24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 부분에서 역시나 좀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긍정적인 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실적 전망치로 좀 꾸준하게 상향되는 그러한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호실적 발표하면 그날 좀 주가 하락을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네.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온다. 이게 기대감을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이제 뉴스 때문에 이제 파는 그런 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회사들의 이제 목표 주가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 올해의 실적 개선이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거가 최근에 주가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평균 가격이 95,8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만 전제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일단 뭐 8만 전제 좀 안착을 하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확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9만 원대 언저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급등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에서 좀 불거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때에선 일단 조금은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부분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를 통해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의 수주가 이루어져야만 아마 추가적인 10만 전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3월 중순부터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6곳 중에 4곳이 무려 10만 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받쳐줄 수 있을지 좀 기대되는데 역시나 글로벌 반도체 수요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기업도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실제 1분기 반도체 수출, 오늘 수출도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2월 달에 굉장히 좋았는데 3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좀 받쳐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2월 달에 99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6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수출이 작년 상반기 이후에를 바닥을 찍고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3월달 3월 20일까지 오늘은 이제 3월 전체적으로 나오겠지만 3월 20일까지도 수출액이 63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6.5%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달에도 한 작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1분기에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최근에 HBM3에 대한 뭐 그런 시장에서 인식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도 DDR4나 NAND 플래시의 가격 그러니까 부분도 뭐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ICT 관련된 부분이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업종 그 세부 섹터 가운데 HBM 관련주들 네. 좀 보면 될까요? 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볼 때 아마 저가 이렇게 조정 시 이제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HBM3 뭐 여전히 그 관련돼서 이제 생산 시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감산 이후에 지금 정상화 과정이 이제 천천히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전공정 업체들이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감산에 따른 이제 여파다라고 보면 정상화가 되면 그만큼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작년에 부실했었던 어떻게 보면 부진했었던 주가가 올해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업체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전공정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떠한 종목 좀 선정해 주셨습니까? 네, 뭐 전공정 업체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네.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공정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감광액이나 뭐 연마제, 그다음에 웹 케미칼 관련된 뭐 그런 재료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 이제 납품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지분의 4.8%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산업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일단 관련된 이런 이제 소모품의 이제 수요가 지금보다 좀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EUV 공정들이 확대가 되면서 EUV용 이제 포토레지스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정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